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봉독하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말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엄히 명하느냐? 엄히 명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을 했어요. 즉 이 마지막 때에 엄히 명한다고 하면서 준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수소장 찍듯이 그렇게 하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깨어 있는데 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냐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깨어서 있느냐. 오늘 4장 1절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무슨 심판? 선과 악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영원한 생명으로 아니면 영원한 영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데려갈 것이냐 영원한 영멸인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것을 가부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악 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과 악을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선과 악을 그 몸에서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을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선과 악으로서 판단하실 때 나는 선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악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시면서 죄에 대해서 그가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다시 그가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이것이 그분이 하시는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교회를 나오니까 산자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 죽은 자예요. 아니요. 산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산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가 나를 절대로 관영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아야 산자인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계시록에 있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일곱 교회 중에 속한 그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는 무관하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생명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으셨어요. 다시 사실 때 그 생명으로 다시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길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가져야만 산 자예요. 그 생명을 가져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산 자야, 너는 죽은 자야 하고 판단하실 때 나는 산 자로서 하나님이 땅땅땅 산 자인 너는 영생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산 자인지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 자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왜 이 말을 미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과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때에 당연히 떳떳하게 나는 생명을 가진 산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산자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 내 안에서 늘 역사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닌 사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가 산자요 믿는 자인 겁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로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 모든 무릎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말은 곧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할 수 있는 주가 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주님이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그 말 때문에 다시 오시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오늘 1절 끝부분에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한다라고 한 것처럼 그 나라에 뭐가 되게 해서 오신다는 거냐? 왕이 되게 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을 곧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생명을 가진 자들의 왕이 되어지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라는 거죠. 내가 그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죠. 주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그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내가 동참해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때에 그의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건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차올라서 아구까지 꽉 채워져서 닭이 21일을 꽉 생명이 채워져야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예수 생명으로 꽉 채워질 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부활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을 생명을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채워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시면서 그 받아 먹어야 할 양식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을 얻을 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오직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성경 전체가 그 생명의 말씀이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생명이 되냐는 거죠. 음식도 먹고 소화가 될 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주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지 말씀 앞에 얼마큼 순종해야 될지 외치는데 그건 목사님이니까 나는 힘들어요. 인생 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만 그래야 되고 나는 성도니까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차이가 분명히 없다 그랬죠? 상의 차이가 없으면 요구하는 것도 차이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목사로 세운 건 다만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의 대언의 입술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줘서 쓴 거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 똑같아요. 또 나중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상도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만 갈 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매일을 거룩한 삶을 살고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될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 땅에서 열심히 정혼한 여인이 시집가서 누릴 분복으로 준비하는 걸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하고 나면 얼굴에 베일을 가리고 다른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냐고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정혼을 하기 전에는 싹시 없이 하는 일꾼이었지만 정혼을 한 그날부터는 싹스를 받는 일꾼으로 일을 합니다. 그 싹스를 받아서 시집을 갈 때 그걸 가지고 갈 때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되어져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비율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깥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맡겼든 두 달란트를 맡겼든 다섯 달란트를 맡겼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더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남기는 것도 그만큼 많이 남겨야 돼요. 배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평신도가 좋은 거죠.
하지만 한 달란트를 땅에 갖다 묻어둔 자의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서도 그것을 그냥 나 혼자서 묻어둔 거예요. 아무한테도 입 딱 닫고 말도 안 하고 자기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의 나라를 이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생명이 분명히 나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면 아주 큰 교회로 부유한 교회가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근데 어떤 건물의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해서 주님이 아담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이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많아져서 세상에 가득하라고 그 복을 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많이 많이 번성해서 강대국이 되어지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떨 때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실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기업들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족장들이 자기네들 그 지파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열두 지파를 다 통솔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한 왕권 다윗의 왕권에 열두 지파가 한 이스라엘 나라가 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곳곳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와 같이 각각 지파가 있는 것 같이 족장들이 있는 것처럼 각 교회에 목사님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많이 이 땅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졌을 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교회들을 생명이 있는 산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목사들은 산자를 만드는 책임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져서 그들이 산자가 되어지고 산자들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는 죽은 냄새를 나타내고 산 자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서로가 세우고 서로가 살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세워져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역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냄새인 거예요. 생명이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로 말미암아 네가 속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너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이 생명이 나타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을 또 나타내서 영혼을 또 데리고 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은 나의 생명의 충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나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을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나에게서 보는 것은 그 생명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을 본다는 건 생명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 속해 있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분명히 나의 행한 것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나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세웠느냐 이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 반석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세웠느냐, 또한 내가 집을 짓 때 금으로 지었느냐, 은으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지푸로 지었느냐 다 보시고 그걸 시험하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7번 단련한 순금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도 봤고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왜 기다리라 그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천지를 시작하셨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서 태초의 말씀이 시작되어졌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말씀해 오셨고 말씀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말해 오셨지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순종만 하면 됐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과 순종이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냐 하면 성령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달려가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시는 이도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는 일을 누군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일곱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의 기업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의. 또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만 평강이 있어지는 그 평강. 희락. 항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무거운 짐을 다 걷어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는 천국을 여러분 심령 속에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령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예요? 그러면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은 잘하세요. 여러분 심령은 희락이 넘쳐나시니까 그러면 그건 또 아니고 믿는 자는 정말 예수님의 의로 살고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천국이 내 안에 있구나. 또한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23절을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의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세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다 세워지면 오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다윗 왕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때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른다. 그러시고 성령을 받는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기름부음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무엇을 가르쳐줘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들이 선포했어요. 전파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중요성이 완전히 임박힌 만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입에서 열면 십자가 복음만 나가셔야 합니다. 왜? 이것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누구를 증거한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말하고 있어요. 그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고 원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그분의 주권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부지런히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할 바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 우리가 행할 바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그걸 받게끔 하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전하는데 힘쓰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가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참음이 있어요. 내가 전하면서 한 번 전하고 안 받으니까 너는 복이 없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맨날 죄짓고 맨날 엎어져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받아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지 못 어떤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으로
차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 속이 타서 속이 아주 시커멓게 문드러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말씀을 줘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참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나도 긍휼히 여기고 나도 참자. 그리고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요, 때려치죠. 왜 이 고생을 합니까?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어서. 주님이 그 직분의 자리에 세우셨고,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하라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맡긴 양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십니까? 그 마음을 느끼신다면 그렇게 쉽게 헷가닥 빼가닥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순간에 돌이켜요. 기도 안 하니까 금방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더라. 목사도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그런데 성도야 오죽하겠느냐.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하게 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또 전파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의 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해야 말씀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이 성령님이 때를 따라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대로 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외가 없이 모두가. 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나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무슨 은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은사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경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온전히 알고 계셔야겠죠. 온전히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겠죠.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경책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그들을 이끌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경계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죠. 그 영들을 분별하라 그럴 때 그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건 인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알고 전하는 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경책하려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영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경계하며 권하라.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하게 경계하고 가르쳐야 될 걸 말하냐면 마지막 때 교회가 미혹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 바로 미혹을 받는 그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바른 교훈, 바로 십자가의 길만을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냐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할 만큼 목사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어요 라고 말할 만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미혹을 받아서 잘못 가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내서 미혹한다고 했어요. 택한 자들조차도 미혹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 길 하나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저한테도 그런 기도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후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 원하셔요. 하지만 돈 많이 달라고 해서 돈 많이 준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교할 마음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제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다니면서 아무도 나를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가라 그랬을 때 발 내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 가는데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주님이. 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나는 순종했을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빠져야 돼요.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세요. 미혹을 받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은 사람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항상 나를 지배하면 나는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십자가에 나는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살아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도록 성령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경책하는데도 바른 길로 경책하고 이끌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장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시대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될 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대요. 내 귀에 달콤한 말이 와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삭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스승을 너무 많이 둬. 이런 부분에 아주 스승이신 분, 저런 부분에 스승이신 분 다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이끄는 데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선생으로 두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또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이것이 성경하고 맞는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오직 내 귀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가 나의 안에서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돼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